이제 제가 계속 기다려왔던 쓰리 퍼팅을 없애는 공식. 네. 도대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현기증이 날라고 그래요. 그럼 프로님, 우리 지금 테스트 셋업을 해주셨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선수들이 퍼팅 레슨을 받으러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패턴 테스트. 평지 오르막인 경사를 찾아서 요 파란색 두 개는 스트레이트 오르막, 스트레이트 내리막. 아, 네. 빨간색 두 개는 지금 좌우 경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이드 힐. 사이드 힐. 네. 좌우 모든 경사에서 쳐볼 수 있는 2m 거리에서. 네, 네. 저기 가운데 가짜 홀을 놔뒀는데 저기에 이제 넣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기에 세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씩 치는 거죠. 세운다는 생각. 와우. 그래서 공이 이제 멈춰진 위치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에다가 표시를 해요. 다섯 번을 만약에 쳐라고 했을 때 스트레이트 오르막 내리막인 상황에서 공 다섯 개가 만약에 네. 이렇게 모여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 선수는 스피드, 방향, 리딩 중에 방향의 미스를 가지고 있는 패턴이겠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스트레이트 오르막 내리막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 다섯 개가. 네네. 이 선수는 방향 컨트롤은 좋은데 거리 조절에서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패턴을 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 오르막 내리막은 공이 다 잘 모였는데, 비교적 잘 모였는데 좌우 경사에서 쳤던 패턴들이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다. 네. 그린 리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리딩. 방향성과 거리감이 좋은데 리딩만 안 좋은 경우는 가끔 있는데. 네. 방향과 거리 중에 어느 하나가 안 좋은데 리딩만 좋은 경우는 없어요. 오. 결국에 그 사람이 스피드 컨트롤 능력이나 출발 방향 능력이 리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네. 이렇게 다섯 번씩 다 치고 나야 저는 이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레슨을. 아, 알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떨린 걸까요? 자, 홀에 세운다는 생각이에요. 세운다는 생각. 이것도 굉장히 새로워요. 세운다는 생각. 그래서 비교적 지금 스트레이트에서는 방향 거리 컨트롤은 괜찮은 편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훅 경사. 네. 그러니까요. 오케이, 굿. 내리막. 저기하고 뭔가 브레이크가 좀 달라요. 그죠. 이게 실제 그린에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게요.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고야. 아니, 마지막. 어머, 제가 슬라이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럴 수가. 오. 위에 서긴 서요? 가끔 쓸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와. 가끔 쓰면 캔디 하나 줘요, 제가. 아, 대박. 아이, 오르막인데. 어머나. 이 정도 패턴이면 네. 저한테 오지 않아요, 이런 선수들. 잘하기 때문에 퍼팅은. 맙소사. 저한테 온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벌써 여기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요. 진짜요? 네. 저 근데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폴트가 들어갈 때 가끔 이렇게 토 다운이 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때가 많아요. 또 퍼팅 연습을 제가 하는 식으로 조금만 하루만 해도 한 달 동안은 퍼팅 굉장히 마음에 들게 칠 수 있는데 그 연습을 안 하면 너무 못해서 아마추어 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제가 있어요. 연습을 안 하고 퍼팅을 잘할 수 있는. 정말 욕심쟁이들이에요. 제가 수많은 선수들 레슨하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왔다가 다음 주에 우승하고 이런 선수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보고 아, 저기 가면 한 방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오는 선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과도기를 겪고 나서 개선하는 선수들 대부분이지 한 방에 해결되는 선수들은 극소수다라는 거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많을 수 있어요. 나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네. 투어퍼스에서 테스팅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너무 하고 싶다. 쓰리 퍼팅. 쓰리 퍼팅이 나올 수 있는 거리는 주로 롱 퍼팅이겠죠. 네.
우리가 6m가 넘어가면은 이제 롱퍼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롱퍼팅에 특히 이렇게 경사가 측면에 내리막 경사다. 이러면 뭐 거의 100% 쓰리퍼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아마추어 분들은. 네. 근데 이런 거리에서 우리가 그 쓰리퍼스의 확률을 줄이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아까 표현했듯이 쓰리퍼는 아예 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뭐냐. 제가 이제 개발에 참여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투어퍼스의 어떤 그 기능 중에 코리도라는 게 있어요. 이 어려운 빠르고 내리막에 경사가 심한 데에서는 이 큰 폭 안에서 가장 데미지가 적은 공략을 해야겠죠. 데미지가 적은 공략. 네, 믹스했을 때 데미지가 크다는 얘기는 그 다음 퍼시 굉장히 길게 남았다. 어렵죠. 어렵다. 마크 해야 되고 막 왔다 갔다 긴장되게 그 꼭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툭 탭인하고 나올 수 있는 거리에 남겨둔 건 데미지가 적게 친 거고. 네,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코리도어가 거리를 딱 맞춰서 쳤을 때 브레이크를 많이 봐야 그렇죠. 되는 지점과 그렇죠. 제일 적게 볼 수 있는 지점 그 사이를 코리도어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그럼 그 범위에서 이 두 번째 퍼시 가장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끝나는 네. 그 포인트가 그 코리도어 사이에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그렇지. 어떻게 알아요? 테스트 해보는 거죠. 테스트.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맥시멈. 네. 보여주세요. 최대한 안 들어가더라도 홀에 딱 쓸 수 있는 스피드로 내가 이제 치겠다라는 계획으로 네. 어느 정도 봐야 될지 한번 보고. 네. 그러면 벌써 결과에 대한 계획이 분명한 사람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네. 쳐야겠다.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는 준비 어떤 시기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퍼팅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두 번째 거고. 퍼팅에 대한 생각 아예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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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기 딱 쓸 정도 스피드면 이 정도 봐야겠다. 그래서 타겟에 대한 감이 오죠. 브레이크 생각보다 브레이크 없네요. 없네요. 네.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경험을 제가 한번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최대한 좀 세게, 그죠? 안 보고 네, 적게 보고 네. 최대한 강하게. 내가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에서. 오, 네. 저게 프로님 스타일 같은데요? 장난이에요. 경험을 해보면 사실 저게 깃대 맞아서 다행이지. 안 맞았으면 저 엣지까지 갔을 공이죠. 무조건 쓰리 퍼팅이죠. 이 저거는. 경험은 뭘 알게 해주냐면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안 들어가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구나. 크다. 처음 쳐보는 상황에서 저쪽으로 갔지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어느 정도 스피드 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오 진짜 스피드만 왔으면 들어갔겠다. 저 정도 거리는 이제 탭인할 수 있는 거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번의 극단적인 테스트를 다양한 자리에서 해보면 네. 어떤 자리는 맥시멈까지 쳐야지 이 상황에서 적절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거고 네, 네, 네. 어떤 상황에서는 그 중간 정도일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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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그린에서 많이 친다고 하고 오랜 시간 친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음흠. 이런 시스템으로 좋은 경험을 빨리 많이 하시면은 남들보다 적은 시간 안에 경험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게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3퍼팅 하실 때 보통 두 번째 퍼팅이 얼마만큼 남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두 번째 돌아오는 퍼팅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퍼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정말 네, 많거든요. 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퍼팅 그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그립, 나한테 가장 적합한 그립은 무엇일까요? 그립도 사실 옵션이 다양하죠. 네. 퍼팅 그립만큼 다양한 그립이 있는 게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립이 있고 그리고 뭐 크로스핸드도 있고 크로우도 있고 뭐 요새 암락 퍼트 파이 붙이고 하는 그립도 있고 다양한데 모두 그 각자의 그립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선수들 보면. 맞아요. 이것도 역시 옵션이라는 얘기인데 그립의 목적은 우리가 클럽을 잘 통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어요. 아까 그 손으로 잡고 컨트롤 했던 그 크레딧 카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립이 뭐냐 이거죠. 역시 초보자한테는 우리가 뭔가 좀 그 가이드를 줘야겠죠. 네. 그래서 그립 잡는 어떤 그 순서를 제가 한번 그 설명해 드리면 권총 쏘기 자세를 먼저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를 이렇게 내려서 요 손가락 위에 닿을 정도 이렇게 내리면 내려서 밑에 있는 세 손가락을 쫙 펴보면 엄지에서부터 이렇게 턱이 생기죠. 예, 네, 요 라인. 이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피면 네 여기 지금 턱이 딱 생기죠. 엄지부터 해서 이 라인까지 그 라인에 우리가 퍼터의 모서리를 딱 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왼손 그립이 아주 적합한 그립이 되고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엄지를 내렸을 때 이 홈이 엄지를 감쌀 수 있게
그래서 저랑 똑같아요. 소름. 이게 기본이죠. 네. 저도 검지는 그렇게 검지는 옵션이에요. 네. 둘 다 필 거냐. 오른손 다 잡고 왼손만 피는데 왼손도 쭉 필 거냐, 감을 거냐, 여기 감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우리 샷하듯이 잡는 분들 많이 있고요. 펜 슈터트는 이렇게 잡았죠.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손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가 클럽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아래로. 슬쩍 아까 스트로크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손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수록. 떨어진 네. 걸 막아주니까, 네네. 이렇게 받쳐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고. 네. 또 우측 검지 요새 보면 브룩스 캡카가. 네. 지금 요새 브라이슨하고 많이 싸우는데, 캡카가 이게 많이 피고 하죠, 이렇게. 네. 요 이거는 그룹이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로프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손목 써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다운스윙 때 클럽이 아까 열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검지가 그거를 여기서 방지해주는 역할이에요. 이 페이스 네. 열리고 닫히는 그렇죠. 걸 방지해줄 수 있는 게 내려올 때 클럽이 잘 열려 맞는 사람들은 우측 검지가 그거에 대한 통제를 해줄 수 있어서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초보분들은 아까 그런 식으로 생명선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껴주는 게 기본적인 그립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간혹 저도 이제 가끔 겪어보는 케이스가 뭐냐면 수전증이 있는 분들이 손 떨림 증상이.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션을 했을 때 계속 떨리는데 공을 잡고 던져봤을 때 이렇게 던져보고 굴리라고 했을 때도 떨리는 분이 만약에 손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던져보세요 했을 때 여기서 떨림 증세가 안 나오면 그분들은 크로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네. 얘기 언급 나온 적 있었어요. 네네. 투어 선수들은 어떤 연습을 하고 또 퍼팅의 어느 부분을 집중하나요? 안과 닥터 출신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의 기능을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눈의 기능을, 눈에서 거리를 느끼는 기능의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하면 정말 도움이 돼요. 투어 프로는 꼭 그런 훈련을 저한테 배우는 선수들은 제가 다 추천을 하죠. 네네네. 그러면 네. 살짝 어떤 건지. 일단 눈의 기능, 거리감이 잘 안 맞는 선수, 훈련을 많이 하는데도 거리에 대한 통제 능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보면은 눈이 거리를 인지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핸드폰 가까운 시선을 막 요새 막 뭐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책을 많이 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까운 시선에 계속 포커스하다 보면 이 초점을 계속 다양한 거리 맞추는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근육이 하는 거라서 우리가 네.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블락 스트링이라고 한 3m 되는 그 끈에 구슬 같은 게 한 4개 정도 달려 있어요. 이게 일정한 네. 간격으로. 그럼 그 구슬의 초점을 일정하게 3초씩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래서 초점을 다양한 거리에 맞추는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하면은 거리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데 그게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멀리는 간단해요. 시선을 계속 옮겨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 핸드폰을 보다가 조금 멀리는 공을 잠깐 3초 동안 쳐다보고 그거보다 조금 멀리 있는 또 공을 3초 동안 쳐다보고 또 멀리 있는 카트를 또 3초 동안 쳐다보고 그래서 다른 위치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포커스를 해서 또 시선을 자꾸 이제 조절해 주는 데 눈을 계속 이렇게 계속 움직여 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한 곳에 고정두지 않고. 네네. 저도 옛날에 선수 시절 때는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잡고 있는 근육이 가까운 데를 보면 한쪽만 타이트해진다. 네. 그래서 사용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거리 측정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눈알 그렇죠. 스트레칭 네. 해주는 것도 정말 많이 하고 맞아요. 전에 마이클 캠블이 US 오픈 네. 우승했을 때도 네. 그 스트레칭을 하고 바로 롱포터를 넣어서 네. 우승을 하게 됐다는 네, 네, 네. 그 눈 스트레칭을 해주신 분이 저 코칭을 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도 그 눈에 대해서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너무 재밌네요. 간단하게 핸드폰을 보다가 조금 먼데 보고 조금 더 먼데 보고 하면서 네. 초점 이렇게 연습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짱. 오늘 진짜 최종환 프로님께서 막 꿀팁으로 그냥 가득 꽉꽉 채워주셨는데요. 진짜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 들어가서 제가 네. 다시 투어펀 또 하러 찾아뵙고 싶은데요. 네네. 네, 그때도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퍼팅 편이 또 레전드가 되기를 화이팅! 기대합니다. 좋아요, 구독 네,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